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호! 어느 정도 FW 쇼핑은 하셨고 한국 겨울은 저희를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 녹였다. 그래서 오늘은 레이어링 코디와 팁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겹겹이 껴입으면서 보온성은 챙기되 이게 맞나 싶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소한 체크리스트를 좀 정리해봤죠. 자, 그러면 레이어링 코디 보러 가실까요? 먼저 미니멀 깔끔한 스타일의 레이어링 먼저 떠올려봤을 때 자주 활용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니트이신 것 같더라고요. 우선 가장 기본적이면서 니트랑 활용하기 좋은 레이어링 아이템은 셔츠. 우선 기본 라운드 니트와 셔츠를 레이어링 하신다면 너입 연출과 빼입 연출이 있어요. 아무래도 너입 연출을 하실 경우 확실히 깔끔한 느낌을 주고요. 빼입을 하셔도 깔끔하지만 살짝의 좀 캐주얼한 무드를 풍길 수 있다는 거. 빼입 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셔츠와 니트 레이어링 그 기장감 차이. 그래서 빼입 연출을 하실 때 뭔가 내가 거울을 봤는데 이거 애매한데 하신다면 너입해주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니트 셔츠 빼입 연출 시 좀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요 니트 밑단의 텐션감. 밑단이 너무 쫀쫀한 스타일의 니트를 너입 연출 없이 그냥 이렇게 딱 셔츠랑 레이어링 하실 경우 뭔가 항아리 핏이 되는데 요게 참 다리도 짧아 보이고 뚱뚱해 보여. 그렇다고 너무 텐션감이 없는 니트랑 매칭을 해서 셔츠와 레이어링 기장감이 보일랑 말랑 요것도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텐션이 적당하면서 셔츠랑 딱 입으셨을 때 어디 하나 조금 이거 이상한데 싶지 않은 적당한 기장감 차이. 요게 가장 이상적인 레이어링 아닐까 싶어요. 요렇게 레이어링이 안정적이다? 그럼 아우터 툭 걸치기만 하면 돼. 깔끔한 코디에 살짝 포인트를 넣는다면 아이템에서 조금 차이를 주실 수 있는데 케이블스를 사용해서 깔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무겁지 않은 느낌 연출을 해줄 수 있고 기본 무지 셔츠 대신 스트라이프 셔츠를 활용해줘서 살짝의 악센트 포인트. 요건 잘 보이지도 않아. 나만의 만족감? 그리고 체크 셔츠는 좀 패턴이 강조가 되기는 하지만 좀 은은한 옴브레 셔츠 같은 거 있죠. 요거는 그 깔끔한 룩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요런 레이어링 꿀팁들을 코트 룩에만 활용할 게 아니라 패딩을 입으실 때도 신경 써주면 좋아요. 자, 또 니트하면 가디건도 빠질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이 조합도 너입 빼입에 따라서 너입이 훨씬 더 깔끔한 편이기는 한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빼입 연출을 할 거다. 그럼 기장 차이 애매하잖아? 그럼 너입이 나을 수 있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꿀팁을 드리자면 셔츠, 가디건, 빼입 룩을 연출하시는데 가디건은 잠그고 싶어. 이때 다 잠그지 마시고 밑에 한두 개 정도는 풀어주셔야 좀 더 자연스러워요. 요 정도 신경 써주시고 아우터 툭.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할 가디건 스타일은 V넥 가디건이겠죠. 요 V 존 구간이 얼마나 파있는지에 따라서 살짝 무드가 다른데 개인적으로 V넥 라인이 조금 더 올라올수록 저는 조금 더 차분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쓸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기본 V넥 가디건 외에도 다양한 가디건들이 존재하죠. 카라 가디건 같은 경우는 이미 카라가 달려있는데 셔츠랑 레이어링 해도 될까요? 보면 딱히 이상한 거 없어. 겹쳐줘도 보시면 딱히 거슬릴 거 없습니다. 예뻐요. 라운드넥 가디건은 뭔가 코지하면서 좀 뽀짝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가디건이라 생각을 하는데 셔츠 룩을 조금은 가볍게 풀어주고 싶다. 이럴 때 활용해주시면 좋겠네요. 셔츠와 집업 가디건 레이어링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2웨이 지퍼 잘 나오잖아. 밑에 지퍼 조금 올려서 입어. 그래야 좀 자연스럽게 레이어링이 됩니다. 또 겨울에 활용하기 좋은 레이어링 아이템 뭐예요? 모크넥 터틀넥. 하지만 좀 얇은 스타일의 모크넥 터틀넥을 단품으로만 입으면 그거 은근 춥다잉? 그래서 요 위에 니트를 레이어링 해줄 건데 요때는 두께감 잘 신경 써주면 됩니다. 우선 모크넥 터틀넥이 두툼하다. 그렇다면 요걸 이너로 활용하시라고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적당히 도톰한 편이다. 요럴 때는 가디건 정도 레이어링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적당히 얇은 편이다. 요게 가장 활용하기 이상적일 수 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레이어링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얇고 찰랑이는 원단 감을 찾으시면 레이어링 자체가 좀 거슬리지 않기 때문에 아직 나 터틀넥, 모크넥 시도 안 해봤어 하시는 분들은 얇고 찰랑이는 원단으로 추천해볼게요. 모크넥과 터틀넥 중 고민이시라면 대부분의 한국 남성분들은 모크넥을 선호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내가 목이 좀 긴 편이고 좀 내 목선이 좀 예쁜 편이다. 터틀넥 잘 입어주시면 감성 미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난 목이 자신 없어, 목이 좀 짧은 편이야 이러신 분들은 모크넥으로 가세요. 아까 말씀드린 니트의 두께감만 신경 써주면 가디건, 니트, 레이어링 다 가능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 모크넥을 셔츠 안에 입으셔도 되고 가디건 안에 입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이어링 스타일을 코트 룩에만 얹지 말고 패딩에도 연출해주자. 패딩 입었을 때 코디 포기하지 말자 얘들아. 스토커즈. 다음 레이어링은 간절기 아우터들을 활용할 거예요. 우리나라 봄, 가을이 너무 짧잖아. 돈 썼는데 아깝잖아. 좀 얇고 유연한 원단감의 간절기 자켓들은 코트 안에 입어줘도 돼요. 요즘 코트들 여유롭게 나오잖아. 대신 숏 자켓이지만 두꺼운 원단감 빳빳하다. 그렇다면 입으셔도 되기는 하지만 뚱뚱해 보이고
이제 활동 시 불편할 수는 있어요. 제가 니트를 중심적으로 짚고 있긴 하지만 셔츠, 자켓 코디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또 얇은 라이너 자켓, 경량 패딩 같은 거 코트 이너로 입어줘도 따뜻하면서 깔끔한 코디가 가능해요. Stalkers. 자,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레이어링은 막 목도리도 레이어링이다. 특히나 라운드넥 니트 하나 단품을 하셨을 때는 괜히 추워 보이고 뭔가 심플해 보이는 코디가 손이 안 찰 때가 있단 말이지. 그때 목도리 하나만 걸쳐줘도 보온성도 챙겨주면서 스타일링까지 아이 조미료 액세서리템. 무채색 코디에는 특히나 머플러 하나만 들어가줘도 부담스럽지 않게 포인트를 줄 수 있다고.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캐주얼하고 힙한 느낌으로 레이어링을 좀 짚어볼게요. 캐주얼한 스타일에도 셔츠, 니트 레이어링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이템적으로 조금 더 캐주얼한 아이템들을 써주는 거지. 패턴감이 있는 캐주얼한 무대 니트나 이너로 체크 셔츠 같은 거 활용해주고 전체적인 핏 자체도 좀 더 루드하게. 앞서 설명드렸던 니트 셔츠 기장감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 캐주얼하게 빼입 연출할 때 다리 뭐 짧아 보인다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자. 힙하게 활용해주실 수도 있겠죠. 사이즈를 막 오버하게 가져가 주는 거야. 막 치렁치렁 느낌으로. 혹은 셔츠를 레이어링해서 입는다기보다는 허리춤에 매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목크넥도 캐주얼 당연히 가능한 거죠. 사용하는 아이템이 같아도 무드를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Stalkers. 좀 캐주얼한 느낌엔 스웻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셔츠, 스웻, 룩, 프레피 하면서 얼마나 캐주얼해. 자연스럽게 빼입을 해주실 때 기장감 사이에만 조금 신경 써주시는 거. 스웻을 힙하게 활용할 때도 셔츠 허리춤에 매주면 되잖아. 또 요즘 많이 보이는 레이어링이 후드 위에 상의를 얹어주는 거. 이거 봐봐, 나도 지금 하고 있잖아. 이너로 입을 후드보다 겉에 입을 옷을 좀 여유롭게 가져야 옷이 낑기는 불편함 없으니까 요 점은 알아주세요. Stalkers. 캐주얼한 스타일에도 간절기 아우터들 가능하지. 캐주얼한 느낌의 간절기 아우터 우리 뭐 많이 샀어요. 바람막이들. 나 지금 하고 있잖아. 니트 속에 바람막이. 또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플리스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플리스 따뜻하니까 그거 하나만 입지 마시고 코디 스타일링을 연출하자고요. 체크 셔츠 레이어링 같은 거 얼마나 예쁜데. 좀 더 캐주얼하게 풀고 싶다? 안에 후드티 입어주는 거야. 패딩 베스트 또한 레이어링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어링에는 조금 덜 빠방한 스타일의 패딩을 추천드려요. 여기서 할미 키미 팁 하나 있다면 요즘 내가 진짜 너무 추워. 좀 못생긴 경량 패딩 혹은 패딩 베스트가 얇다면 이너처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러면 은근 체형 보완도 되고 뭔가 등치도 좀 있어 보이고 일단 밖에서 진짜 안 떨걸? 그래서 혹시 겨울 밖에서 날 봤어. 근데 야 키미 그거 누나 아니고 형이던데? 좀 등치 있던데? 한번 저 폭신한지 눌러보세요. 패딩일 수 있잖아? 팔 아니고? Stalkers. 그리고 엔딩은 마찬가지로 목도리는 패션 조미료템, 레이어링 아이템. 캐주얼한 스타일에도 툭 걸쳐주면 좀 더 풍부한 코디를 할 수 있고 힙한 코디에 확실히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부피감 있고 좀 그래픽 있는 머플러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막 숏 아우터에 머플러 밑으로 빼꼼 튀어나온 연출하면 요거 레이어링 맛 지대로거든.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얼렸다 녹였다 한국 겨울 활용하시기 좋을 레이어링 코디 팁들을 살짝 녹여봤는데요. 새로운 옷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갖고 있는 옷을 이렇게 겹겹이 입어서 추위 버텨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제 겨울 시작일 뿐이죠. 자, 그럼 저는 조만간 겨울에 활용하시면 좋을 컬러 조합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컬러 조합으로 최대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안녕. 이런 레이어링이 뭐? So hip. So hip해?